자, 갑니다. 3과. 자, crying is a human characteristic that other animals do not have. 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characteristic은 당연히 특성이죠. 고래나 놓고 관계대명사 대 딱 들어가니까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자, although가 지금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가 뭐뭐 하지만이니까 몇몇 종들은 흘려요. 눈물을요. 근데 뭐의 결과로서? 고통이나 irrigation의 결과로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irrig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말해가지고 단순한 어떤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성가심, 뭐 짜증남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고통이나 자극의 결과로서 눈물을 흘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동물들은 뭐 이렇게 찔렸거나 아니면 맞았거나 할 때 뭐 이런 것처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간이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간이란 대상들은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써요? The only creatures. 보통 creature란 단어를 창조물이라고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생명체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한 어떤 창조물 또는 유일한 생명체로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가 들어가 있죠. 일단 요건 어법 체크하시고요. 자, 눈물이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일한 생명체로서 인간들은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은요. 방금 내가 어떤 뭐뭐 하는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할게요. 눈물이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 아시겠죠? Whose는 이미 뭐 가진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꼼수적으로 합시다. tears를 주어로 보고 can be triggered를 동사로 보면 수동태잖아요. by 행위자 들어갔죠? 깔끔한 문장. 아시겠죠?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whose는 이런 어법 체크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내용 보면은 찰스 다윈이 한때 declared, 선언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한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emotional tears purposeless,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purposeless, 목적이 없는, 다른 말로 쓸모없는 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시면 contrary to Darwin's declaration, 다윈의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나가 지금 잠깐 나왔고요. 과학자들은 have recently,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우는 것, 즉 crying이라고 하는 것이 a far more important죠. far는 비교급 강조, more은 비교급, important는 형용사, 그 다음에 role은 명사. 그러면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발견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보다도요? than was once believed. 그러니까 한때 믿어져 왔던 것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찰스 다윈은 여기서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찰스 다윈은 한때 아니, 감정적인 눈물은 쓸모없는 거야. 뭐 슬퍼서 우는 거 그거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약간은 이 문장은 서술형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입부이기 때문에 안 건드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건드린다 하면 요 문장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비교급 강조에 들어가는 f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much이나 even이나 still이나 a lot 이런 표현으로 대체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단순한 어법 선택이나 밑줄 어법을 묻는다면 far에다가 밑줄 끊는 게 아니고 far 말고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밑줄 끄여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할 것 같은 글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두 번째. 첫 번째로 Let's define the terms. 그 용어들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정적인 눈물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defined, 정의되어집니다.
뭐로서 정의되어지느냐? The shedding of tears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는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직접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서 정의가 되어진대요. 뭐에 대한 반응으로? emotional state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면 감정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눈물 흘리는 것으로서 우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눈물들은 are cold, 불립니다. 요 비동사 다음에 cold 들어가면 뒤에 명사 하나가 들어가겠죠. 뭐뭐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눈물들 그러면 싸이치기나 그러면은 emotional tears 이런 것들로 불린다. 다른 말로 심리적 또는 감정적 눈물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상태에 반응해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눈물들은 당연히 감정과 관련된 눈물이겠지. 그죠? 자, differentiated 이것도 꼭 체크하시고요. 뭐와는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뭐와는 구별된 즉 이러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눈물과는 달리 non-emotional tears 감정이 없는 눈물들은요 are divided 나뉘어진대요. 뭘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기본 눈물이고 하나는 반사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흘리는 눈물일 것이고 반사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극이 주어진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반사하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 눈물과 요 눈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게요. 자, 기본 눈물은요, flow continuously. 자,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네, 지속적으로 흐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oisturize the eyes 하죠.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흘리는 거래요. 자, when you blink, 당신이 깜빡거릴 때 이 기본 눈물들은 clean, 씻어냅니다. 뭐를요? 당신의 눈을 씻어내죠. 콤마 찍고 ing니까 만들어주면서 뭐를 만들어줘요? 이 눈의 외부 표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특히 이 make하고 smooth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이 자리니까 이것도 역시 어법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elping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helping은 당연히 이 making과 병렬 구조니까 도와주면서 뭐를요? 당신이 깨끗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본 눈물은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리는 눈물이기는 한데 이 눈물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눈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눈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rmally 일반적으로 여러분은요 a lot conscious 자, a lot conscious라고 했으니까 의식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 즉 기본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부터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your eyes get dry 하죠. 당신의 눈이 건조해질 때까지는 이런 기본 눈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들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의 부재 때문에 이런 기본 눈물의 부재 때문에 니네가 눈이 말라져 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에 아 기본 눈물이 이제 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다시요. 기본 눈물의 역할은 눈의 어떤 외부 표면들을 뭔가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계속 이 정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reflex tears는 그럼 무엇이냐? 이거 학교 진도 안 나갔지 아직? 그죠? 저번에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수업할 때도 진도 안 나갔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하긴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다행히 로봇 안 나온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로봇 힘들다 그것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1, 3과에서 지금 이걸 건드렸으니까 그럼 기말고사 6과 나오겠네. 반사 눈물은요 이런 눈물입니다. You shed in spite of yourself. 역시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가 뭐할 때냐? 당신이 slice of raw onion 느낌 아시겠죠? raw onion 그냥 양파입니다. 생양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양파를 썰 때 또는 뭐를 만날 때 a cloud of dust 하는데 이걸 a cloud of dust를 굳이 먼지 구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많은 구름이에요. a cloud가 더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많은 구름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래서 요것도 동사 어디서 when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고 이제 그 뭐죠 쏟아져 내려오는 눈물이라는 거. 왜 양파 썰면 눈물 나오고 먼지 끼면 눈물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반사, 일종의 반응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눈물들은 help clear. 여기 help 들어갔고 동사 원형 같이 들어갔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실 to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법 밑줄 읽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떤 눈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니 눈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와주는 건데 뭐에 대해서 그러한 irritants 이렇게 들어가죠. 이러한 어떤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극물들. 어떤 자극물들을 얘기하냐 뒤에 나오면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예시냐? 아까 얘기했던 양파나 아니면 먼지 입자로부터 나오는 이런 가스와 같은 그러한 자극물로부터 됐습니까? 자극물로부터 눈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 눈물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끼든 안 끼든 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림으로써 눈가를 촉촉하게 함으로써 그냥 잘 보이게 만드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자극물이 일단 있죠. 자극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눈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야. 왜 사람이 더우면 땀이 생기지. 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이 약간 식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시겠죠? 열이 약간 식어가지고 약간 살내오게 되면 요때 바람이 살랑 불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먹는 보양식이 삼계탕. 삼계탕 왜 그 뜨거운 걸 왜 먹어요? 근데 그 먹고 나면 땀 쫙 흐르는데 그때 바람 싹 불면 아 이거 시원하다 요거 느낀다고 그런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눈물이 produced from the lacrimal gland 아니까 lacrimal gland 하는 말이 눈물샘입니다. 눈물샘. 자, 이 눈물이요 is produced 만들어지게 될 때 뭐로부터 이 눈물샘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때. 아 그리고 선생님 눈물인데 어떻게 저게 어가 들어가요? 제가 어떻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내한테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필자가 저렇게 일단 써놓은 거니까. 자, 눈물샘으로부터 저게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깜빡거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깜빡거린대요. In spite of 제기대명사는요 누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깜빡거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서 spreading the tear as a film across your eye 이렇게 들어가니까 퍼뜨리면서요 뭐를 그 눈물을 뭐처럼요? as a film 영화처럼 또는 필름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을 가로질러서 필름처럼 그 눈물들을 퍼뜨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깜빡거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눈물은 두 개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개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물이 만약에 흘러내려왔을 눈물샘이 생성돼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눈물이 깜빡깜빡거리다가 눈물이 확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 떨어지는 눈물이 방금 말했죠. 두 가지 운명을 맞이한다고요.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 눈물 첫 번째는요. can drain down the tiny hole in the corner of the eye 합니다. 자, drain down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drain down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말해가지고 그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내려가느냐? 작은 구멍으로 빠져내려간대. 근데 이 작은 구멍이 어디 있냐니까 눈 구석에 있는 눈가에 이렇게 있는 구석에 있는 요 작은 구멍으로 내려간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이거 뭐처럼입니다. 뭐처럼요? 싱크 플러그처럼.
그러니까 싱크대에 있는 개수대처럼 이런 말이죠. 어디에 있는 당신의 주방이 주방에 있는 개수대처럼 이 눈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구멍 안으로 저 눈물들이 내려간다. 얘가 지금 뭐 티어를 대신한 대명사야. 알겠죠? 필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flow 흘러간대요.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 당신의 코를 통해서 흘러간대. 자, 그러면 다시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흐른 상태에서 요쯤 어딘가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나 봐. 요 구멍이 있는데 얘가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코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코로 갔어요. 코에 그럼 눈물이 맺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 보세요.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코가 당신이 울 때 흐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왜 사람이 울면은 나중에 막 코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첫 번째 운명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본문 2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로 넘어갑니다. 대신 빠르진 않죠 지금. 자, 두 번째로 미치겠다 진짜.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능률 영어 2도 있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막 짜증나요. 본문 한 이제 걔는 서플리먼트가 없잖아. 대신 본문 수가 7이야 7. 근데 걔는 그래도 내용이라도 재밌지. 1과는 무슨 기념품 수집에서 자기는 이런 걸 기념품으로 해욕하는 그 내용이고요. 2과는 뭐냐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약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 노인이 돼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되게 재밌는데 얘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진짜. 계속 가겠습니다. 참고로 누구 YBM, 영어 독해 장문도 YBM이네요. 자, 두 번째로 When you're in a state of extreme sadness or pain. 자, 이번엔 약간 감정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예요. 무슨 상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요, a really good cry입니다. 이걸 그냥 직역하면 정말로 좋은 울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펑펑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슬픈 경우니까 당연히 펑펑 울겠지. 이거 극도로 슬픈데 하하하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펑펑 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이러한 drainage system, 이러한 배수 시스템인데 눈물이 이제 흘러내려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러한 처리하는 시스템이 단순히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대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구멍은 작은데 눈물은 이빨이 쏟아져가지고 마치 왜 그 홍수 범람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 못 내려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눈물의 양을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펑펑 우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과도한 흐름. 자, 이제는 이런 과도한 흐름이 과도한 어떤 액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과도한 눈물, 과도한 액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flow over your eyelids. 눈썹으로 이제 눈썹 위로 흘러가게 되고 당신의 뺨에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런 눈물들은 새 가지고 이렇게 코로 가는 게 아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아기들이 울 때 보면 눈물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 두 살짜리가 우는데 갑자기 엄마 휴지 줘 코 풀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두 번째 운명도 맞이하게 된대요.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이제부터 뭐 이론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론들, 뭐 사상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about the origin and function of emotional tears. 자, there have been 있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있다라는 얘기고 many theories 많은 이론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요? 기원에 관해서요. 무슨 기원? 저 감정적인 눈물의 기원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기원은 당연히 언제 이게 시작되었냐 그거 얘기하는 거고 기능은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됐죠?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얘기인데, 자, prevailing theory in the 1600s held that 합니다. 원래 보통 prevailing 하는 말이 우세하는 이런 뜻이야. 아니면 만연한, 만연이란 말이 뭐 널리 퍼진 그 얘기거든요. 자, 우세한 이론, 즉 언제적 1600년대에 있었던 우세한 이론은요, held 했대요.
자, 보통 hold라는 단어 다음에 that 잡고 주어 동사 들어가잖아. 대부분 주장하다야. 아시겠죠? 그리고 hold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maintain 있죠. 유지하다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뒤에 that 잡고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주장하다는 뜻으로 가게 되는데, 자, 어떤 주장을 했느냐? 감정들. 감정은 감정인, 특별히 이 사랑과 같은 감정들이 심장에 열을 붙인대요. 근데 심장에 열을 붙인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니까요. 심장을 데운다 이런 얘기야. 그냥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 해석하고 이건 좀 다르대. 거의 뜬금없이 뭐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난 직역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특별히 사랑과 같은 이런 감정들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한데, 그리고 그것은 생성시킨대요. 뭐를요? Water vapor. 수증기를 생성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그런 수증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저기서 이 셀프가 뭘 얘기하는 걸까? 저기서 이 셀프가 뭐 얘기하는 걸까? 시키는 게 뭐를 시켜요? 얘를 시키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얘를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장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수증기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볼게요. 그래서 이 만연한 이론은요, was rejected, 거부당했답니다. 근데요, 언제쯤에요? 니엘즈 스텐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과학자가 뭐를 했을 때? 발견했을 때, 1662년에. 자, 요것도 보세요. 요건 따로 놀아야 되고, discovered 하고, dead 하고, 요렇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1662년에 뭐 어떤 걸 발견했을 때쯤에 저 이론이 이제 거절당했대. 아까까지는 만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야?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근데 그 이론이 뭔가 좀 먹혔다. 이런 얘기겠지. 자, 보니까. Not emotions, but the lacrimal gland 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콤마 콤마 지금 여기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 is 동사예요. Not의 법비니까 감정이 아니라 눈물샘이 is the proper origin of tears. 바로 적절한 눈물의 기원이다. 라는 주장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는 뭐였어요? 감정이었잖아요. 뭐 사랑과 같은 뜨거운 감정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정이 아니야. 야, 눈물샘이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the tiny structure on the inside corner of the eye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입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탠슨의 이론은요, 이런 것이었대요. 이 사람의 이론은 이런 것이었는데, tears were simply a way to keep the eye moist.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무슨 눈물이 감정을 따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 반대되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완전 반대되는 얘기. 요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연했던 이론들은 대부분 눈물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스탠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정보다도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눈물샘, 우리 신체 구조가 원래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론 나옵니다. A theory that crying removes tossing substances from the body that build up during times of the stress gained some popularity in the 20th century. Although not scientifically proved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론인데요. 아까는 1600년대 그 만연했던 이론, 그 다음에 1662년에 발견했던 이론, 그 다음에는 지금 20세기 이론이 나와요. 자, 20세기 이론을 보니까 또 하나의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 독성 물질들을 제거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신체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신체가 어떤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That build up during times of stress gained more popularity. 근데 여기까지를 딱 끊을게요. 얘가 지금 동사고 얘가 지금 주어 관계야. 그래서 약간의 인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20세기에 나오기는 했는데, 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제거한대요. 자, 근데 신체로부터. 그리고 이 독성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스트레스의 시기 동안에 쌓여진 독성 물질이야. 자, 여기서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대시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선행하는 명사가 얘가 아닙니다. 만약 얘였으면 지금 빌드가 아니라 빌즈라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에 선행하는 명사는 이놈이에요. 그래서 단순어법 문제 내면 당연히 빌드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빌즈가 맞느냐 빌드가 맞느냐 이런 거는요 분명히 대충 보는 인간들인 거 다 틀려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 단순해? 그럼 뒤에도 단순동사? 이래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이론이 어쨌든 나오기는 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래. 이런 젠장. 그리고 얘 지금 잘 보세요. although가 들어갔어. not scientifically proven이야. 지금 주어 동사 안 보이죠? 주어 동사 오해됐다는 얘기야. 생략됐다는 얘기죠.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it is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it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론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자,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우 진짜! 최근에 몇 년 뒤에 증거가요, as mounting 등장하고 있었대요. 뭐를요? In support of new theories니까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야. 돌아보겠다, 진짜. 자, 새로운 이론이 무슨 뭐 중국의 무슨 근대화 운동 네 가지도 아니고 진짜 태평천국 운동, 양궁 운동, 뭐 변법자강 운동, 뭐 저 뭐야 저 하나 뭐 의화론 운동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계속 이론 증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그만큼 연구하고 반복하고 뭘 하다 보니까 요 이론도 나오고 저 이론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론은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 통계치를 갖고 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갖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증거가요, 이제 등장을 한답니다. 자, 등장을 하는데, 뭐를 지지해서 새로운 이론을 지지한대요. 그럼 새로운 이론들을 지지하면서 어떤 증거가 등장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또 이런 거랍니다. 감정적인 눈물은요, 뭐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유대감과 인간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아까까지는 뭐예요? 이어 위에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니지만은 뭐 독성 물질 제거한다. 그다음에 그 위에 나왔던 것은 그냥 눈물샘 때문에 눈물이 기원한다. 그다음 그 위에 거는 감정이 뭔가 좀 그런 역할을 한다. 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있잖아요. 정말 재수 없으면요. 한 덩어리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로. 정말 재수 없으면요. 한 덩어리.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영어 2는 글 자체가 일단 길기 때문에 작문을 낸다 하면 두 개 정도 묶어서 건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요약문 때려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내용 파악을 하다 보면. 자, 근데 지금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한다. 여기는 뭐예요? 약간 사회성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과 인간의 어떤 연결성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해. 뭐가요? 감정 눈물이요. 그럼 무슨 소린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아우, 죽겠다. 자, we cry. 우리는 웁니다. A very early age. 우리는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bring about a connec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결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매우 일찍부터 웁니다. 아기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마 이리 와 칸데 애가 말 뭐 하잖아. 그러면 뭐라 아바바바 하지도 못해.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울음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관계를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중간에 보면 4가 나오는데 이 4는 왜냐면입니다. 이 4는 왜냐면이에요. 자, 왜냐면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come into the world 이런 세상으로 왔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unequipped 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장착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이야. 맞잖아. 태어나자마자 나 강민재야. 너 누구야? 이러진 않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걷지도 못하고 있는 누워있을 상태니까.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슬퍼, 기뻐, 뭐 짜증나 이런 말 뭐 하잖아. 그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로 왔죠. 그러니까 뭘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다룰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자, 비록 우리가요
좀 더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 할 때 우리가 잘할 때 그럼 우리가 잘할 때 좀 더 능력이 있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기고 뭐 걷고 뛰고 이런 능력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슬픔, 기쁨, 사랑 뭐 이런 감정들을 잘하면서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grow out of occasional attacks of helplessness 하니까 무력감에 다시요 이따금씩의 무력감의 공격으로부터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력감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력감은 계속 무력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지금 사회 유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rying은요, 시그널 지금 동사다.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무슨 신호를 보낼 건데 칸데 여기서 that 역시 접속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꾸며져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요 experiencing some important problem. 우리가요 어떤 그 뭐야 중요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자, 아기로 생각하세요. 그냥 똥마려워도 울고 목말라도 울고 배고파도 울어요. 물론 그 울음의 종류는 나도 모릅니다. 내 두 놈 키워봐도 몰라요. 그런 갑작하고 치우는 거죠. 물론 냄새를 느껴보면 알 수 있겠지. 똥 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 울음이라는 것이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That is beyond our ability to cope with. 여기서 cope with 하는 말은 아까 봤었던 deal with하고 같은 뜻이야. 대처하다, 처리하다 이 뜻이죠. 대처할 만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건 다룰 수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우리가 못 다루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울음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016년 연구에 테스트 서브젝트 피실험자입니다. 굳이 실험 피실험자 뭐 그따구 얘기하지 말아요. 자, 이 피실험자들이 그러고 이것도 잘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shown 나오고 뒤에 명사 하나 나오면 내가 C랑 똑같다 그랬다. 그래서 그냥 봤다다. 알겠죠? 그냥 봤다예요. 피실험자들이 사진 하나를 봤대요. 누군가의 사진인데 visibly 생생하게 울고 있는 누군가를 봤대요. 그 사진을 봤다라는 거죠. 그거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쇼는 들어갔죠. 역시 여기도 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봤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The same photo. 같은 사진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눈물이 제거되어져 있는 상태. 요거 꼭 체크하세요. 눈물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를 봤대. 하나는 똑같은 내 얼굴이다. 하나는 이거 뭔가 하나는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 미쳤다, 미쳤다. 근데 눈물이 뚝뚝 흘려. 이거 눈물 사진까지 다. 그래서 다 나와. 이거 다 나와. 근데 하나는 잉은 하는데 눈물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에 우는 얼굴인데도 그게 뚝뚝뚝이 있느냐 뚝뚝뚝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제거되었을 때 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 누구겠습니까? 피실험자예요. 이 피실험자들은 또 비옥 강조 나오죠. 그 다음 be likely to 나오죠. 뭐뭐 할 것 같았다. 훨씬 더 뭐 할 것 같았다. reach out to the person in the first photo. 첫 번째 사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을 것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가 좀 눈길을 이제 좀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유대관계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산 넘어 산이네 이거.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본문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눈물의 어떤 유형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물의 유형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all types of tears, 모든 유형의 눈물은요. 아, 눈물의 유형이 아니고 세 가지 층을 얘기하는 거. 세 가지 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a thin mucus layer. 그러면 mucus 하는 말이 점막층이에요. 점막층. 점막. 아시겠죠? 점막층인데 이 점막층은 어디에 있느냐? On the eye, 눈에
바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안구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점막층이에요. 이게 시트를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인 뭐 놓인다 뭐 다인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거는 뭐 놓여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앉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바로 놓여져 있는 이런 점막층과 그 다음에 water layer 하는 거는 수막층입니다. water 딱 보면 아시겠죠? 물층 아시겠죠? 물층인데 가운데에는 수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thin oily layer래. oily 하니까 oily는 기름이죠. 기름은 보통 한자로 U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유막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유막층이 있는데 이 유막층이 뭐를 하느냐? prevents the tear from evaporating 하죠. 증발하는 것으로부터 그 눈물을 막아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눈물의 유형, 그 눈물의 모든 유형의 눈물은 세 가지 어떤 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점막층, 눈가에 안구에 바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수막층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눈을 그 뭐랄까 눈물을 증발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유막층도 있다라는 거야. 요 세 가지. 자, 충분히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요 발견했대요. 이러한 눈물의 유형들은 화학적으로 다르대요. 뭐로부터? 서로서로로부터. 근데 이건 흥미로울 게 없잖아.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름인데 이건 뭐가 그래 흥미롭다는 얘기고 뭐 딱 봐도 그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때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흥미로웠겠죠. 그죠? 자, 그래서 compared to basal tears, 아까 얘기했던 기본 눈물과는 달리, 기본 눈물과는 달리, 기본 눈물, 아까 얘기했던 눈 그냥 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나오는 거 그거 있었다 그랬죠? 기본 눈물과는 달리 이게 비교되어져 봤을 때 그 얘기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이거. 자, watery portion of refracts tear, 아까 얘기했던 반사 눈물, 즉 반사 눈물의 수막층은 더 크고 더 크대요. 그리고 has a higher levels, 높은 단계의 antibodies, 항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항체. 다시요. 기본 눈물과 비교해서 봤을 때 반사 눈물의 수막층은 일단 더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항체를 가지고 있대. 그것도 높은 수준에. 그럼 항체가 뭐해요? Can stop harmful microorganisms. 미세 유기 물질들, 즉 해로운 미세 유기 물질들을 막아주는 항체를 가지고 있대. 됐습니까? Reflex tears입니다. 구분 잘해줘야 돼요. 우린 지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이게 지금 영어 시간인지 무슨 생물 시간인지 모르겠어 지금. 개념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야. 생명공학 그때 지금. 자, 반면에 감정 눈물은 뭐를 포함한다?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한다.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One interpretation is that this higher protein content makes emotional tears thicker, so they stick to the skin more strongly and run down the face more slowly, making them more likely to be seen by others. 한 가지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 한 가지 뭔가 해석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해석과 한 가지 설명은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러한 높은 프로테인은요. 아 프로테인 컨텐츠는요. 여기까지가 좋아해요. 그리고 요 말 때문에 순서 변형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요 말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높은 단백질의 그 내용물이 뭐를 만들어줘요? 감정적인 눈물들을 더 끈적거리게 만들어준대. 스티커 하는 거. stickier 아시겠죠? 스티커가 아니고 stickier 죄송합니다. 더 끈적거리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얘네들은요 stick to the skin 피부에 달라붙어요. 어떻게요? 좀 더 강하게 달라붙고 그 다음에 run down 내려온대요. 어디를? 그 얼굴을 내려오긴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끈적거리니까 천천히 내려오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 눈물들을 좀 더 뭐하게 만들어줘요? To be seen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게 만들어준다. 아까 얘기했던 감정 눈물. 다시 가보세요. 감정 눈물이 흘러내려. 근데 얘가 약간 좀 끈적거리는 특징이 있대. 우리가 그냥 중력으로 생각하면 뚝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눈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쑥 하고 요래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런 단백질 농도 때문에 더 끈적거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재밌네. 자, 어쨌든 그 해석에 따르면, 그 설명에 따르면 좀 더 그 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아이고 더비더비 나왔다 이거. 펼쳐지세요. 더비더비 나왔네. The more visible tears are, 눈물들이 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visible은 그냥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The more likely, 더 그럴 것 같대요. 뭐가요? 그것들은 To bring out compassion from observers, 관찰자들로부터 뭐를 가져다 오게 만들어요? Compassion, 동정 또는 연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만든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강민재의 여자친구가 뭔가 싸웠는데, 난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뚝뚝뚝뚝. 잘못, 근데 지가 다 한 거야. 잘못은 지가 다 한 거야. 지가 다 해놓고, 민재가 저착한 민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갔는데,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뚝뚝뚝. 근데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강민재 뭐라 갑니까? 내가 미안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불러일으킨대요. 그렇답니다. 네. 더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자, 그래서 There must have been some point in time 합니다. 자, There must have been. 자, must have 하는 거는 must have pp는 이거예요. 있었으면 틀림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었으면 틀림없다. 어느 시점에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점이 있었으면 틀림없다. 즉, 눈물이 뭐가 되었던 시점? Something that automatically set off empathy and compassion in other.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이나 동정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어떤 것이 되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으면 틀림없대. 근데 알지는 못해.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분명히 동정을 유발하는 어떤 수단이 되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다 못 끝내겠네 이거. 내 PPT가 여기서 끝이에요. 이런 젠장. 오, 내가 이거밖에 안 해놨지? 근데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렸냐면 42분 걸렸어.